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날이 참 좋습니다. 오늘처럼 볕 좋고 바람 좋은 날, 봄날의 마지막 그 앞에서 전국에서 우리 촛불 시민께서 이곳 서울시청 근처에 가득 모이신다길래 작은 힘이라도 함께 보태고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많이 아시기도 하겠지만 이제 24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엄마 마음이 다 그럴 텐데요. 오늘처럼 좀 날씨 좋고 기온 좋고 바람 좋은 날에는 시간을 좀 내서 두 살 아이한테 세상 구경 조금 시켜주고 싶은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 계신 시민분들도 가족들과 또 연인과 친구들과 손에 손잡고 또 바다로 산으로 함께 놀러가서 못다한 대화도 하고 또 같이 떠들고 웃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이렇게 다시 광장에 모여야 한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네, 국민의 삶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의 잔인한 폭주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것 같아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주신 소임을 제대로 다 해내지 못한 것 같아서 또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도 듭니다. 뉴스로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촛불 행동을 매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정치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을 머뭇거릴 때 광장에서 더 넓은 연대로 그리고 더 강한 단결로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싸워나가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처럼 굳건하게 또 끈질기게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퇴행을 막아내는 데에 촛불 행동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러하시듯 저 또한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1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보수정당의 권세에 올라타서 대통령이 되고 지난 1년 얼마나 많은 원칙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국민의 삶이 무너지다 못해서 시민의 희생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공공선의 가치, 민주주의, 민생경제, 자유와 인권, 평화, 평등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위험해져갑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은 아직도 검찰총장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하겠다더니 야당 대표를 단 한 번을 만나질 않습니다. 국가를 책임질 공직자를 임명하랬더니 자기 옆 권력이 스며든 곳곳에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그리고 검사 후배들만 줄지어 데려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라더니 당무 개입, 그리고 선거 개입해서 내 사람 심어넣기 줄 세우고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원칙까지 유린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검찰에 이어서 경찰과 감사원 다 손에 쥐었다고 입법부든 사법부든 다 무시하고 바이든 날리면은 자기가 해놓고 언론 때리고 정당한 파업했다고 노동조합 때리고 대통령 비판한다고 시민사회 때리고 뜻대로 안 한다고 공무원 협박하고 그 다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대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경제는 어떻습니까?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경제가, 그리고 서민들, 자영업자들, 노동자들 지갑이 텅텅 비어가는데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뭘 했습니까, 여러분? 부자 감세, 그리고 부동산 규제 풀기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 우리 수출기업 살릴 방안 가져오라고 했더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은 실적 하나 없이 아메리칸 파이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보수 정권이 외교 안보는 잘하지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책임하게 대통령실 옮겨서 국방 공백, 도청 위협 만들고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은커녕 미국의 핵무기에 매달려서 살상무기 몰래 보내다가 걸려서 망신당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위협 속에 평화를 바라는 한반도는 위기만 고조되었습니다. 아무도 바라지 않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도 바라지 않는 대승적인 결단으로 일본한테 다 내어주고 국민을 욕보이더니 이제 심지어 검증단도 아니고 시찰단도 아니고 견학단을 보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을 용인하는 데에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겨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류적 범죄 행위에 앞장서는 일을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중 누가 허락했습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은 그저 무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대통령, 이런 정권과 지도자를 저는 정말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200일이 되도록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들 앞에 단 한 번도 공식 사과하지 않았던 것처럼 군부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선 5월 광주의 민주화 역사를 망언과 조롱으로 희롱한 여당의 지도부와 광주에 가서는 5.18 정신 헌법수록 대신 AI 광주 같은 처참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칠언절구 지키지도 않을 말로 정치를 희화화하더니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유민주주의 이 여섯 글자 이상을 말하지 못하면서 그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철학이 없는 대통령을 보면 참담함을 넘어 이제는 실소가 나올 지경입니다.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할 일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네,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 추종하면서 국정운영 대신에 권력만 탐하는 국민의힘. 이젠 정말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임기 4년 동안 얼마나 더 큰 위협이 다가올지 짐작조차 하기 힘든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네, 광장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의 역사적 정통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4.19가 그랬고 5.18이 그랬고 6월 민주항쟁이 그랬고 촛불이 그랬습니다. 권력이 마지노선을 허무는 퇴행으로 폭주할 때 그것을 막아섰던 것은 광장의 힘, 그리고 촛불의 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모인 이유처럼 더 단단하게 단결하고 더 넓게 연대해서 이 거대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저보다 더 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해선 지금은 야권이 분열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마음속 깊숙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가 빠져버린 수렁을 오로지 개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야당의 실망하신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들어준 과반 의석, 촛불 개혁의 의지를 다 담아내고 야당들이 충실히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저는 뼈아프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보수 정권의 퇴행과 폭주에 굳건히 맞서기 위해서라도 민생개혁 과제를 마저 실현하고 총선에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공고한 연대는 필수적입니다. 네, 제가 속한 기본소득당, 작은 정당, 그리고 더 큰 꿈이 있는 정당이지만 단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어떤 소수정당 그리고 진보정당보다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야당의 합리적인 견제와 견인을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장서 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야3당 공조를 이뤄냈던 것처럼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으로 단호한 민생정치로 윤석열 정부에 맞서자 야당 공조를 과감하게 제안해왔습니다.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그리는 법안 발의와 개혁 입법 공조에 함께 해왔습니다. 당리 당략에 따라서 존재감 과시하기 위해서 특검 처리, 패트 처리 머뭇거리면서 여당에 붙었다가 야당에 붙었다가 할 것이 아니라 야권 연대로 단호한 결의로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 싸워야 합니다. 국회와 정치부터 야권 연대의 기반을 다져서 이미 성숙한 우리 국민들의 이 광장을 더 단단하게, 더 넓게, 그리고 그 다음의 정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정치와 시민이 결합되도록 나서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촛불 시민 여러분, 저는 우리가 능히 이 무레배 정권의 거대한 퇴행을 막아내고 촛불이 열망해올 개혁을 실천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이 약속을 드립니다. 지지와 응원의 눈길로 지켜봐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개혁의 그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외롭지 않게 윤석열 정부의 이 무레배 정권의 퇴행에 함께 맞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용해 의원.